미국 중남부 지역에선 기록적인 폭우로 강이 범람하면서 지금까지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극적인 인명구조 소식도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기 기자입니다. 불어난 강물에 잠긴 수용차 안에 한 여성이 갇혀 있습니다. 필사의 구조 작업 끝에 여성은 극적으로 빠져나옵니다. 차 안에 있던 강아지까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미국 중남부 루지애나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We woke up. It was water was all from the bed and everywhere. So we couldn't even get a chance to get nothing, pack nothing, nothing. We just had to call the fire department to come get us. 강이 범람하면서 대형 유조차도 맥없이 쓸려 나갑니다. 주민 천여 명을 구조했지만 고립된 마을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민도 수백 명이 넘습니다. 도로 수십 곳이 폐쇄되고 수천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루지애나에는 비상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This is as worst as I've seen it in mine as I can remember.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선까지 끊기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중남부에는 이틀간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